원이라고 해. 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자이언트 시리즈 보이시죠? 세 가지나 나오네요. 세 가지인데 이게 먼저 출시되는 상품이에요. 자이언트 열불 납작 당면. 8월 3일날 출시되는 상품인데 이 옆에 있는 크림이랑 오제는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맛이고요. MP 말로는 떡볶이랑 비슷한 맛이라고 막 그 정도로 매울 거라고 하던데 먼저 한번 구성품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저희가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자이언트 매콤한 소스 감자 납작면 저희가 조리하고 다시 나타날게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매워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네. 보면 약간 검붉은 끼여서 검붉은 끼요? 네, 더 공포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빨리 일단 먼저 먹어볼까요? 아, 네. 엄청 쫄깃하고요. 맵기로 보면 네. 극단적인 맵기를 자랑하는 떡볶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맵기는 매워. 근데 먹고 나니까 인중에 땀이 나는 느낌만 들어요. 정말요? 네. 근데 먹자마자 엄청 매운데요? 많이 매워요? 네. 혀가 따가워요. 이거랑 우유랑 먹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거의. 오! 사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입맛에는. 네. 맵기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얘랑? 네, 이거랑 비슷한 맵기인데? 아, 근데 그 MD분이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열불 납작은 열불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로제랑 크림에는 뭔가 매콤 혹은 열불이라는 말이 없는데, 다 매운 거다. 되게 잘 드시네요, 근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네. 얘가 약간 확실히 크림 끼가 있어서 그런지, 덜 먹을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저희 근데 크림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맛있어요, 너무. 제가 먼저 크림 맛을 먹어볼게요. 얘는 매울 순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매울지 기대가 돼요. 한 입짜리예요. 사이즈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길어서 막 이빨로 안 뿜어도 되잖아요. 되게 기대했던 크림 맛이 아니고 네. 매워요. 맛있어요? 네. 뭔가 파스타에 크림 맛을 기대했는데 첫 맛이 그게 아니었어요. 크림 맛이 있고 네. 거기에 어쨌든 맵기가 좀 추가가 돼서 네. 오히려 크림만 먹으면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느끼하기도 하고 근데 살짝의 맵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크림 파스타에 후추를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얘를 먹었을 땐 혀에서 매콤한 맛? 얘를 먹으니까 지금 목구멍이 매콤한 맛? 얘는 위에서 매콤하겠죠? 큰일 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먹을 때 이런 프레임 소스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덜 맵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맵기 매웠던지 콧물이 네. 계속 나는 것 저도요. 같고 저도요. 네. 저희 네. 콧물 닦으러 잠깐 스탑할게요. 아까 먹었던 떡볶이가 아직도 얼얼하고 너무 매워요. 그래서 빨리 디저트로 속에 입을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먼저 마롱 피낭시 얘부터. 마롱 하면 뭐죠? 프랑스어로 밤? 한번 뜯어볼게요. 가운데 밤 같은 느낌이 보여요. 완전 부드러운데요? 밤맛이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밤잼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크램드 마롱 있죠? 그 크램드 마롱 잼을 썼다고 하거든요. 요새 그게 엄청 인기여가지고 밤잼 맛을 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맛있어요. 네, 그냥 밤향이 좀 나는 일단 가성비 괜찮은 마롱 피낭시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추천. 다음 제품 먹어볼까요? 네, 초콜릿 마카롱은 한번 원희원이가 소개해주세요. 제가? 네, 일단 제품을 먼저 뜯어볼게요. 네. 오! 케이스에 잘 들어있네요. 예쁘다. 손바닥 하나에 쏙 들어가고 다 부서지네. 한 2cm 되는 것 같은데요? 필링 두께가? 그쵸? 초코맛이 네. 너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 향이 부족할 때 한 입만 먹어도 네. 향이 폭발할 것 같은 초콜릿
맛보다는 약간 코코아 맛에 가까운 것 같은데 코코아 맛, 그쵸? 예. 또 MD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그냥 코코아를 쓴 게 아니다. 베이킹 재료로 많이 활용되는 반호층 코코아 파우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훨씬 더 딥하고 진한 초코 맛을 만들었어요. 프리미엄급이다. 근데 바로 옆에 마들렌도 있거든요. 전 사실 마들렌은 좋아해요. 어 근데 예뻐. 마들렌이 엄청 초코가 잘 묻어있는 느낌이에요. 초콜릿 그 자체 같아요. 초코 향으로 엄청나고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제품을 다 만족하고 드실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소개할 때 그거 꼭 잊지 말고 소개해야 돼요. 지금 딱 상온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8월달 한 달 동안 개커피랑 같이 드시면 할인 행사가 진행돼요. 개커피 한 잔 핫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아세요? 1,400원? 1,500원. 1,500원? 핫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 1,500원. 네. 근데 이거 원래 1,500원, 1,600원, 1,600원이니까 두 개 같이 먹으면 3,000원 넘어가는데 이 핫 아메리카노랑 드시면 2,000원. 한 잔값도 안 되는 가격에 디저트랑 같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스로 마시고 싶다? 그럼 아이스랑 드실 때는 2,200원.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가성비 짱이다. 이 친구들 좀 끝났으니까 좀 치워주고. 얼그레이 퐁단 케이크. 한번 맛을 먼저 볼까요? 네. 오 근데 생긴 게 되게 정직하게 생겼는데요? 크림이 이만큼 들어있다. 그리고 또 얼그레이 느낌이 나네요. 바로 제품에서 색이 맞아요. 생각보다 이 크림 맛에 얼그레이 향이 나서 나름 맛있어요. 나 진짜 당 떨어져 이거 있으면 얘는 정말 홍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어요. 아니 크림이 맛있네. 우유 크림이 여기 써있어요. 매일 우유와 생크림으로 풍미 가득. 이 크림이 완전 가득 찬 크림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자, MD분 들으세요. 이거 얼그레이 크림, 연세우유 크림빵으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어, 괜찮다. 홍차 크림 맛있었던 것 같아. 초코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어서 네. 한번 맞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케이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거고. 그니까요. 저도 보자마자 맛이 예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한번 익숙했던 맛인지 한번 아, 맛을 네. 한번 음미해볼까요? 네네. 네. 얼마 후에 또 생일이 오지 않아요? 아, 윤희 그래서 생일입니다. 제가 일단 네. 초를 준비했어요. 아니, 이 초를 따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 같이 있던 건데. 오. 집에서 네. 큰 케이크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할 때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생일 분위기 한번 내시고. 맞아요.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한우 사먹는 게. 아,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죠. 요즘 시대에 더 현명한 소비지 않을까. 한번 따라오면. 이게 초콜릿이 많이 토핑이 올라가 있어서. 크기는 그 일반 케이크보다 작지만 두께는 네, 일반 케이크 네. 수준의 두께를 갖고 있어서 제가 먼저 좀 맛을 보고 있는데 네. 그냥 똑같아요, 맛은. 아, 네. 우리가 아는 그 맛이다. 네. 아. 딱 필요했던 사이즈의 제품이 적정하게 나왔어요. 구독! 지난 2월부터 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증가하면서 네네. 또 나들이객 많아지고 네네네. 외부 활동 늘어날 거라서 네. 키트에 대한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서 가격도 인하했기 때문에 CO에서 먼저 단품 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포 가서 이 게임을 사시면 이걸 8,000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낱개를 구매하시면 소분된 조그만 봉투가 있어요. 그 소분 봉투에 있는 걸 4,000원에 한 개 구매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저희 이거 보실 때 8월 얼마 안 남았을 거거든요. 다음 주에 8월인데 저희가 이제 1일부터 11일까지 1+1 행사를 해요. 몇 가지 품목인지 아세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어요. 아. 어쨌든 행사 자체를 역대급으로 많은 품목수를 행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아. 기존에 행사를 좀 잘 못했던 품목들도 대거 참여를 한다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알찬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더 있어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또 저희 복날 있잖아요. 네. 복날에 닭가슴살도 있고 네. 보양식 해갖고 네. 죽제품들 아~ 그리고 삼계탕 제품들이 있죠. 아, 맞죠, 맞죠. 그런 제품들도 다 복날에 아~ 기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미리 알려드리려고 네. 마지막에 짜고 넣어봤어요. 그러고 네. 자 그러면 신성아 씨 봐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댓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맨 처음에 너무 매운맛으로 사로잡게 만든 그 제품 거기에 들어갔던 주재료가 뭐였을까요? 아 몇 글자인지 힌트만 줄까요? 네 글자? 20 써서 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네. 이어서 네. 오늘 두 번째로 참여를 했고 네. 준비된 상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다 보니 의미도 있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아, 슬퍼.
슬퍼라. 예전처럼 현이가 돌아옵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저희 또 맥주 소개할 일 있으면 그때 원이 쇼핑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